아, 드디어 천노지로 왔습니다. 천노지 왔습니다. 바닷가 간다는 생각에 난 되게 설렜던 것 같긴 하거든. 진짜 오랜만에 우리 노지 갔잖아. 그래서 엄청 설렜어. 독산에 드디어 도착했어. 천노지 도착했어. 난 처음에 딱 도착했을 때 이렇게 바글바글할지. 이게 노지의 맛인가? 아니, 왜 이렇게 유명한 데를 왔어? 어? 우리가 왔을 때가 그거에 대해 황금 시간 헤루질 황금대였대. 헤루질 황금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 그거 나 그러리라고 상상을 못했어. 바다 물고기들 많이 잡으신 분들이 없는데. 아니 헤루질 끝나고 빠지는 데가 있을 거야. 될 데라고는 없잖아. 결론 여기 빠져 나와서 아씨 어떡하지? 될 데가 없네 하면서 나왔는데 그냥 주차 자리, 그냥 공용 주차 자리 거기 들어가 가지고 자리를 잡았죠. 쉽게 주차했던 거. 쉽게 주차했어. 그리고 이것도 깜짝 놀랐어. 그 주차 자리 한차 주차 자리에 그냥 쏙 잘 들어가. 쏙. 걔가 넓었던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 것 같아. 어플은 좀 튀어나오더라고요. 한 이만큼 튀어나왔었나 앞에. 그거 말고는 수월했다. 천노지 산책을 하자. 그렇지? 난 너무 생각보다 좀 어둠컴컴한 바닷가라서 그래도 사람 구경도 하고 막 장비 구경도 하고. 아니 근데 좀 뭔가 달라. 캠핑장이랑 느낌이 확 달라.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더 많이 봐. 그러니까 캠핑장은 약간 마트 느낌이고 여기는 이제 약간 시장 느낌이야. 둘 다 좋지만 시장이 더 좋은 것 같아. 그 아린 아닌가? 백화점 스타일인가? 눈 없어서. 어? 눈 없어서. 이렇게 산책 끝나고 오는데 익숙한 어디서 보던 내가 많이 봤던 그 카운티 위에 1층이 더 있으신 분이거든. 오 그쵸 신기하다 하고 유튜브도 봤던 분인데 저기서 오는 거죠. 저기 저기도 저기 아까 가봤는데 공간은 충분해요. 저희도 안내해드리고 가서 또 이야기하고 안에 구경도 하고 그랬었죠. 첫날 노지에 대해서 긴장을 해서 그런가 와서 씻고 났더니 딥슬립 해버렸어요. 6시 또 혼자 또 제가 엄청 부지런하거든요. 7시 아니야? 6시 와 혼자 탁 나가가지고 촬영을 또 한다고. 너무 고요한 아침마다 아무도 거의 없었어요. 바다에 거의 사람들 없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안 움직이고 자고 있을 때 갔다 와서 이제 깨워서 그리고 나서 바다 구경 이제 애들이랑 바다 구경 갔죠. 완전 신나했지? 맞아. 완전 신나. 새로 진짜 오랜만에 바다 왔거든요 지금. 바다! 아니 문어 어디 아기 모래두지들이. 아 진짜 문어네. 저 뭐야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런 갯벌이었는데도 애들은 너무 좋아해. 어때? 바다 보다가 이제 섬까지 걸어갔지. 저기 뭐 걸어가면서 계속 바다 보고 가지? 어디 가지 엄마 가지? 그거 어디? 우와 오 약간 그 서바이벌 찍을 것 같다. 생존을 위해서. 우와 그늘은 엄청 시원해. 그래서 너무 넓고 더워가지고 이걸 돼. 아유 그렇지 아우 좋아. 이제 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빌려줘. 뭐 아이고 누야 머리도 아까 땀났어. 머리 씻어 이참에 머리. 네. 노지 어땠어? 아니, 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다가 중요한 거야.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아. 점심 먹었지? 응. 메밀소바 김치가 있어서 맛있었어. 또 점심 먹고 또 이제 애들 나갔잖아. 그늘 투어 텐트 투어. 맞아. 밑에 그 바다 앞에 솔밭 그 나무 밑에는 좀 시원해가지고 그래서 가자 그래서 또 애들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또 꼬드겨가지고 나갔죠. 근데 나무 밑은 진짜 시원하다. 진짜 시원해. 그러니까 사람들 거기 진짜 많이 있잖아. 좋아 그런 거. 그런 거 너무 좋아. 요리조리 다녀야. 진짜 옛날 시장 같은. 열차는 안경 그렇게 하다 오 간다. 그리고 이번에 배 타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처음 봤어. 백력 있는 배잖아. 진짜 전문가들이. 뒤에는 모터 있는 거고 모터 타고 조금 들어가서 다음에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 왜 또 움찔했어? 아니 지금 생각하니까 의자가 하나던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가족들이랑 같이 해야지 하는 거지 재밌는 건 아닙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탐방로 가는 거 있잖아. 일부러 산책하고 운동시키려고 그래. 탐방로 모기만 갔다는 거. 모기 엄청 있어. 둘 너무 느립니다. 더 빨리 갑니다. 고통했다는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샤워기를 한번 싹 씻고 들어와서 쉬고 있었는데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열었더니 츄러스 하나 주시면서 저쪽 옆에 카운티에서 왔다고. 저희끼리만 가는 상황이라 귤 4개 사과 메밀소바 3인용짜리 한 봉지 안 되겠다 더우니까 수박이라도 사다 드리자 하고 이제 출발했죠. 근처에 마트 10분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저한테는 엄청 큰 차이입니다. 카라반 했을 때는 캠핑 중에 견인차로 이동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옛날 같았으면 아예 이동할 생각조차 안 했을 텐데. 당연하지. 카라반 일로 오지도 않아.
받아들이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독산호는 그 길목에 보면 푯말이 딱 붙어있는데 그 바닷길 축제 이렇게 써있더라. 날짜가 딱 요번 주였던 거. 이동한 김에 다시 무창고 출발. 또 10분 거리더라고요. 또 역시나 축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창고 하면 그 무슨 팰리스 호텔인데 거기 그 새끼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못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와, 아니 여기 돌릴 수 있을까? 후지? 일방통인 게 직각 꺾는 부분에서 이제 돌다가 뒷바퀴가 살짝 이 트럭을 빼드릴게요. 지금 이게 여기 차들 때문에 지금 못 돌아와서 그래요. 아 그래, 아 죄송합니다. 보도블록을 긁었다.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다행히 아 여기만 좀 상처는 정말 다행히 타이어가 닿더라. 아, 휠이 닿진 않았다. 감사해요. 또 못 돌 것 같아서 이제 후진을 빼려고 했는데 그 앞에 노선에 있던 분이 빼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냥 일반 차로 와서도 좁은 길. 아니 진짜 통과만이라도 하면 감사하다. 어? 어딜 통과해? 아 여기를. 근데 여기 좀 관광지 느낌 난다. 뭐 행사한다 진짜. 어. 그리고 돌다 보니까 또 주변에 또 땅이 있어가지고 갈 데가 있을까요? 없어요.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탔어요. 네. 숲 들어가래? 노지에 마신 것 같아. 이게 또 편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카라반은 아예 생각도 못 했을 것 같아요. 이 카라반 했을 때는 특정된 길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진짜 웬만하면 확실하게 정해놓고 가지. 뒤에 봐줄까? 얼마나 남았나?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문창고 도착해서 산책을 했죠. 오 무창포. 아 여기 1,100배 낫네. 아, 진짜 사람 많다. 그냥 바다 앞에 가서 보자 했는데 샤워를 갔다 왔어요. 아참 애들이 물에 그냥 계속 노는 거예요. 이렇게 신나게 노는 줄 몰랐어요. 북산에서 놀 때랑 달라요. 이상하게 했어요. 막 그렇게 더울 때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저기 독산 때가 더 좋았는데. 뭔가 사람도 약간 이제 수영하는 사람도 있고. 파도도 쎘고. 애들이 엄청 신나는 거야. 맞아. 저희 애들 물놀이 하는 게 너무 잘 놀아서 그런가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파도 밑에서 잠수를 하고 있으니까 물이 맑고 맞아. 파도가 더 세고 애들이 다 그냥 생존 수영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는 걱정이 없습니다. 서해는 다 뻘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빠가 뭐 아 이러니까 대천도 갈만하고 뭐 이렇게 그치 서해에서 유명한 데는 다 모래사장이었었구나. 축제 안내판 봤는데 체험 리스트가 엄청 많았죠. 생각보다 많았어. 토요일날 와서 피크인 게 남아있었다고. 뭔가 모여서 사람들이 뭐 몽성성하게 가서 봤대요. 대하잡기라 참가비 5,000. 간장소스 여기다. 맛있겠다. 그러면 내일 엄마가 좋아하는 대하 많이 잡아줄 거야. 솔직히 괜찮니? 축하할 때 남은... 배고파요 배고파요. 11시쯤에 이제 여기 물 빠지면 캐기 체험하고 여기 잔디광장에서 그 횃불 체험하고 바닷길 축제. 네, 바닷길 축제 이동하는 거야. 깡통 기차도 있고 이야기했는데 은근 타고 싶었는데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축하 무대도 하더라고. 사람 생각보다 많이 엄청 많았어. 축하 무대 보고 나서 이제 바닷길 체험한다고. 거기 횃불 나눠준다고. 줄 서라 했잖아. 나 줄 진짜 한 20분, 한 30분? 30분 가까이 30분 섰어. 계속 섰는데도 줄이 안 줄어. 기다리다 애들 너무 힘들어. 그냥 가자 뭐 얼마나 하겠냐 해서 그냥 걸어도 되는 거야? 와 길은 길 같다. 그렇네. 난 흙길인 줄 알았다. 가는 길에 이제 늘찬이가 무서워? 이제 무섭다 그래가지고 나 섬으로 가는 게 뭔가 좀 무서웠나 봐. 거기 섬에 잠길까 봐. 재밌어? 재밌다 그치? 그래서 나랑 솔찬이랑 갔는데 빠지면 이렇게 길이 만들어지는 거야. 물 속에 길이 숨어 있어. 엄청 신기하지 그치? 우와 엄청 크다. 우와 엄청 크다.
끝에 갔더니 뿌리면 안 돼요. 근데 뺏을 거예요. 거기서 뿌려. 경운기로 뿌리시는데 바지락 줍기? 거기 가서 잡으려면 들어가시려면 그러면 횃불 가지고 들어오세요. 횃불을 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고 우리는 다시 되돌아왔지. 되돌아오는 길에 와우. 안 그래도 불꽃놀이 기대하고 있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 오, 길게도 너무 해주고 좋았어. 양도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 캠핑장 다니다 놀이 하는데 이런 것도 보고 좋지 않아? 아, 자리도 완전 명당해져 왔어. 또 한다 그래. 들어서 사진만 한 방 찍을까? 돌차 어, 하루 종일 진짜 애들이 열심히 놀아가지고 그냥 오. 와가지고 바로 그냥 딥스. 맞아. 뭔데? 어금니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한길로 뭐. 다음날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제 빨리 밥 먹고 바로 네. 접수하러. 아빠 시간. 전날부터 막 일어나자마자 접수하러 간다고 몇 시냐고 눈 떴는데 몇 시냐고 막. 이런 술친이나 나름대로 가서 접수하러 갔잖아. 대하잡기 예매하러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애기 둘 어른. 하나요. 솔찬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뭔가 그 체험을 한다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네. 시설은 왜요? 시설요? 시설, 네. 시설도 가능해요. 11시까지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려고 어디 여기 잤어요? 대안 잡아가지고 여기서 바비큐 해주시면 되겠고 추가 비용 안 받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준비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걸 딱 잡는다. 느린데? 어? 느린데? 느려. 잡을 수 있겠어? 응. 바닥은 아니네. 그래? 응. 어? 진짜 아니네? 성공? 어 성공 얘는, 1차는 어떻게 잡을 거야? 얘는 자 가만히 있다가 내 코앞에 오면 잡을 거예요. 네 이제 드디어 잡으러 출발했어. 사람 많다. 그러면서 가면서도 이제 막 내가 막 이렇게 애들 꼬셨던 것 같아. 엄마가 대아를 좋아한다. 그냥 많이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준비됐어. 나 준비됐어. 우리 다 같이 몸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솔찬이 늘찬이. 많이 좋아하는... 잡아서 맛있게 먹자. 머리 위에 손하고 조금만 기다려줘요. 고마워요. 야 천천히 들어와 주세요. 다치지 않게. 살살 일어나 보세요. 딱 들어갔는데 늘찬이가 무서워했지. 그치? 왜 무서워했어? 예뻐서 뭔가 쓸릴까봐. 대아에 쓸릴까봐, 다리 쓸릴까봐 무서워서 그랬구나. 갑자기 밟아서 뭔가 미끄러워. 뭐좀 미끄러질까 봐. 그랬군. 머리 잡지 마시고요. 아니, 자, 머리 위에서. 자, 여기까지 볼게. 그냥 무슨 축제를 처음 와봤는데. 애들 체험할 거리가 진짜 이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는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얼마나 될까, 목지? 1km? 1km 넘은 거 아니야? 사람도 막 붐비지 않았고 이 시에서 준비한 거 자체가 되게 나름 꼼꼼하고 잘 준비해줬던 거 같아. 이제 드디어 성인부하잖아. 내가 이제 나가는 거지. 준비운동 춤추기 했었잖아. 아니 근데 어떤 아저씨가 너무 일등으로 막 신나게 추시길래 이거 큰일 났네. 와 화이팅! 근데 저기 또 구석진에 사는 사람이 또 춤추고 있더라고. 난 이런 거 춤추라고 시키면 그냥 몸만 흔들면 되는데. 그분이 과거 우럭인 것 마냥 열심히 춰주셨는데요. 우리 두 분 먼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들어가서 과거 먼저 고를 수 있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엄청 큰 거 먼저 가지고 큰 거 골랐지. 애들도 완전 신나는 거지. 갔다 보여주니까 엄청 신나하더라고. 이거 뭐 한 2kg 돼 보이는데? 그러다서 이제 전호. 전호가 투입됩니다. 와, 진짜 많다. 자, 이거는 여러분. 갑자기 웬일로. 특별 보너스로. 그러니까. 네, 전호를 넣어주셔가지고 마음껏 잡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대박. 오늘 진짜 재밌다. 광어랑 전어랑 새우 이게 진짜 세 가지를 최소한 10만 원 나왔을 거예요. 내 거 만 원에 애들 거 5,000원, 2만 원 내고 지금 그렇게 잡은 거니까. 일단은 회 뜨는데 맡겨놓고 만 원, 회 떠주시는 데 만 원 내고 그러고 나서 알이랑 애들이랑 전어 손질해 주시는 데 가서 손질하고 세팅하러 가요. 근데 전어 막 구워가지고 먹었잖아요. 전어 굽고 대야도 굽고 맛있었어 엄청. 엄청 맛있었어. 뭔가 기분이 좋아. 뭔가 이게 공짜 같은 느낌인가? 너무 싸게 해서. 일단 행사니까
구워서 먹는데 진짜 맛있었고 애들도 그 덕에 새우 자기들이 잡은 거라서 그런지 또 솔찬이도 유난히 더 맛있게 많이 먹었던 거 같아요. 전어도 또 먹고 강어도 먹으려고 했는데 배불러가지고 들어갈 배가 없었어. 예전과 달리 더 가까이 간 노지였던 것 같아. 카라본과 달리 가까이 들어간 노지, 노지에 더 근접한. 그러니까 전에는 노지를 갔을 때 약간 노지라는 곳과는 살짝 먼 곳에 주차를 했다는 느낌이라면 지금은 좀 더 근접한 가까이 다가간 느낌. 나 졸려.